안녕하십니까. 겐과 스테이블 디퓨전 주제에 대해 소개할 마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윤석호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겐의 기본 원리 구조, 디퓨전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기본 원리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폴앱에서 겐과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 볼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구글 폴앱을 위한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기계 학습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Generate Adversarial Network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적대적 생성 신경망입니다. 겐은 구글 브레인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했던 이안 굿 펠로우에 의해 2014년 처음으로 신경 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 DIPS에서 제안되었으며 이후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텍스트 생성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얘는 실제에 가까운 이미지나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글등 여러 가짜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 생성된 데이터와 실제 학습 데이터를 적대적으로 학습시키며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에는 정해진 라벨 값이 없기 때문에 이지도 학습 기반 생성 모델로 분류됩니다. 적대적 생성이라는 용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간단히 먼저 소개하자면 실제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와 모델이 만든 가짜 데이터를 비교, 즉 실제와 생성된 것을 적대적으로 비교해 나가며 생성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처럼 좋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얘네 주요 구조의 특징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구별자입니다. 겐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사전 배경 지식으로 어토인코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토인코더는 이지도 학습 중 하나로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어토인코더의 주요 구조적 특징은 인코더와 디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의 주요 특징들을 추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디코더는 이 인코더에서 만든 아웃풋 특징들을 바탕으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최대한 기존 인풋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구성해냅니다. 따라서 어토인코더의 학습 방법은 이렇게 인풋으로 넣는 이미지와 최종 아웃풋인 복원 이미지와의 차이, 즉 복원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학습, 트레이닝합니다. 다시 겐의 구조로 돌아와 겐의 제너레이터 생성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어토인코더의 디코더 구조와 유사합니다. 즉, 주요 특징들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구별자는 겐만의 주요 특징으로 트레인으로 이용하는 실제 이미지와 제너레이터를 통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분류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경찰과 위조지폐범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별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적대적 학습을 기반으로 트레인 데이터, 즉 실제로 존재하는 학습 이미지는 진짜 데이터이고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가짜 데이터입니다. 이 구별자는 자신이 구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 판단합니다. 구별자가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1, 가짜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0이라고 판단합니다. 생성자는 구별자가 판단한 결과를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의 어느 부분이 진짜 데이터와 다른지 파악합니다. 이후 생성자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구별자가 가짜 데이터가 아닌 진짜 데이터라고 판별하도록 가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와 가깝게 생성하도록 노력합니다. 즉, 생성자는 구별자를 속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찰과 도둑으로 비유하면 구별자는 경찰이고 생성자는 위조지폐범입니다.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만들면 경찰은 이것이 위조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판단합니다. 위조지폐라는 것이 걸리면 위조지폐범은 계속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와 유사하도록 만들고 경찰을 속이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겐의 최종 목표는 진짜 데이터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겐의
손실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식이 n의 손실함수식이며 이 식에서 구별자지는 손실함수의 값을 max, 즉 최대화해야 하고 생성자 g는 값을 min, 즉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식에서 x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dx는 구별자가 진짜 데이터 x에 대해 진짜 데이터라고 판단하는 확률입니다. GZ는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이며, DGZ는 구별자가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에 대해 진짜 데이터라고 판단하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손실함수 식에서는 DGZ가 아닌 1-DGZ이므로 이는 가짜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로 판단할 확률입니다. 따라서 구별자는 식의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 DX의 값은 1, DGZ의 값은 0이 되도록 진짜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로, 가짜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로 잘 판별해야 합니다. 반면 생성자는 식의 값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가 아닌 가짜 데이터로 판별시키기 위해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앞에 식의 값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 식인 가짜 데이터에 대해 구별자가 가짜 데이터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진짜 데이터라고 잘못 판단하고도 가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처럼 정교화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구별자의 목표입니다. N의 실제 응용 분야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의 Real Eye Opener는 찍는 순간 실수로 눈을 감아 사진을 망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기술입니다. 이는 겐을 응용한 EXGen 기술로 눈을 감은 사진에 가짜 눈을 생성하여 눈을 뜨고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피자겐으로 피자의 사진만으로 피자의 레시피, 즉, 도우, 토핑의 종류, 토핑이 놓인 순서 등을 알아내며 피자를 만드는 순서까지 알려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 피자겐을 통해 피자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의 레시피에 대해서도 응용해 나가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마주쳤다에서도 겐이 적용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얼굴이 웹툰화되며 실제 웹툰에 등장해 자신이 웹툰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흑백 만화를 채색 만화로 바꾸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입체 초음파 사진을 실제 사진처럼 바꿔주는 베이비 페이스 기술이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겐은 신약 개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겐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의 분자 구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 제너레이터 생성자를 통해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생성에서도 2D 이미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에서도 겐 기술로 사용자의 얼굴과 유사한 맞춤형 이모티콘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야의 제약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겐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콜앱을 통해 직접 겐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로그인 후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겐의 구현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 새 폴더를 선택해 주신 다음 겐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미 겐이라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또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후 다시 더보기랑 구글 콜라보토리를 선택해 실행해 주세요. 만약 구글 콜라보토리가 없으신 분들은 연결할 앱 더보기를 눌러 주신 다음 앱 검색에서 콜앱을 선택해 주신 다음 출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구현한 겐 구현 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줍니다. 토치는 파이토치로 파이썬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numpy는 행렬이나 대규모 다처럼 배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numpy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플로팅 라이브러리입니다.
이후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기 위해 구글 콜앱을 임포트해 줍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눌러주시고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는 제 영상을 보시며 직접 쳐보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인 겐으로 이동해 줍니다. 다음은 연산 장치 설정입니다. 콜앱의 기본 연산 장치는 CPU입니다. 하지만 좀더 빠른 런타임을 위해 GPU로 바꿀 수 있습니다. 런타임을 눌러주신 다음 런타임 유형 변경, 그다음 하드웨어 가속기를 None이 아닌 GPU로 설정해 주시고 GPU 유형을 TIFF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새롭게 설정이 바뀌었다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결과의 저장 위치를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겐 폴더로 설정해 주시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반복하는 횟수인 epoch, 비트 사이즈를 각각 200과 128로 설정해 줍니다. 이두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른 값으로 임의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현재 디바이스는 GPU로 쿠다가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 저장 위치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겐 폴더인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전처리 및 정규화입니다. 이미지를 텐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to 텐서로 바꾸었고, 또한 정규화를 위해 노멀라이즈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0.5로 설정해 줍니다. 이후 저희는 mlist의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학습하기 위해 mlist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줍니다.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고 저희가 mlist에서 데이터를 잘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시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주신 다음 최종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mlist의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랜덤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겐 모델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 생성자 모델을 구현해 봅시다. 생성자 모델의 구조는 총 3개의 리니어 레이어, 2개의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 마지막은 탄젠트 엣지 액티베이션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써져 있는지 보다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더 집중해 보는 것이 겐의 이해에 더 좋습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의 인풋인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번역해 보면 잠재 공간으로 쉽게 생각해서 이미지의 특징들이 집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아웃풋은 이미지 사이즈로 저희가 제너레이터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인풋으로 이미지의 특징들을 통해 제너레이터 모델은 아웃풋인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별자 모델입니다. 구별자 모델도 3개의 리니어한 레이어, 2개의 렐루 액티베이션,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로 생성자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별자는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별자의 첫 인풋 크기는 생성자의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의 크기인 인풋 사이즈라는 것을 알수 있고, 최종 아웃풋 크기는 1로 확률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구별자 모델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것이 진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이후 여기에 사용되는 히든 레이어의 크기, 레이턴트 사이즈의 크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다른 크기로 임의로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또 앞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과 제너레이터 모델을 구현해 보았으니 이제 실제 모델을 설정해 봅시다. 이두 개의 코드를 통해 실제 모델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모델에 대한 옵티마이저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픽스드 노이즈라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변수는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라이텐트 스페이스 사이즈의 실제 값으로 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레인 쪽을 구현해 봅시다. 트레인 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구현해야 합니다. 먼저 구별자의 트레인 구현 및 옵티마이즈입니다. 먼저 옵티마이저를 설정해 주시고 디노이즈를 설정해 줍니다. 이 디노이즈는 아까 설명했던 픽스 노이즈로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또한 앞선 수업에서 들었던 손실 함수에서 봤던 진짜 데이터 그리고 가짜 데이터의 로스를 구해줍니다. 손실 함수의 평균도 구해줍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해줍니다. 다음은 생성자의 트레인 구현 및 옵티마이즈로 구별자와 유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노이즈를 진행해주고 손실을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구별자의 로스, 생성자의 로스를 구하며 학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레인도 구현하였으니 실제 트레인을 진행해 보십시다. 아까 정했던 에포크인 200만큼 트레인을 진행하고 저희는 에포크가 20번 진행될 때마다 제너레이터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GPU로 설정하여도 오래 걸려 저는 미리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저 노이즈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에포크를 걸치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겐 모델을 통해 무에서 유의 mList 숫자 이미지 생성을 콜앱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옵티마이저 모델 구조, 에포크의 크기 등 하이퍼 파라미터를 직접 조절해 보며 겐을 구현해 봐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겐과 스테이블 디퓨전 소개 및 활용 중겐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